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일단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뭐 종이컵이 이렇게 보이는데 종이컵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린더? 아니면 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실린더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콘을 만들면 아래쪽, 그리고 실린더처럼 위쪽, 그 다음에 위쪽으로의 넓이를 만들 수 있겠죠. 두 개의 차이는 높이를 올린 다음에 다시 반지름을 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명령이 일단은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두 가지뿐 아니라 스플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스플라인에서는 렉탱글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라인도 있겠죠. 라인을 뭐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네요. 끝에 부분이 둥그니까 네, 렉탱글 끝에도 원을 하나 추가하고 라인의 끝에도 원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본다면 이런 구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종류나 접근 방법은 되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얘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가장 빨리 모델링을 할수 있을까요? 실린더는 일단은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컵을 만든다고 하면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물론 빠른 손놀림이 빠르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얘도 일단 배제하고 라인도 있고 사각형도 있는데 가장 빨리 형태를 잡을 때 컵의 절반, 단면을 잡는 거죠. 단면 형태를 이렇게 만들 때는 라인이 훨씬 빠를 것 같지만 라인은 배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은 축을 중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축이 여기와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사각형을 만드냐면 전체 크기, 예, 전체 크기에 대한 사각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 원, 서클 뭐 이런 거를 만들게 됩니다. 서클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 다음부터 모델링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3D다, 그러면 에디테이블 폴리, 2D다, 그러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방식을 풀어가는 방법이니까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개였었는데 두 개로 좁혀졌잖아요. 두 개로 좁혀진 것 중에서도 내가 가장 빨리 할수 있고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최종은 어차피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 중앙을 연결하는 밑에가 되겠네요. 디바이드를 하나 하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세그먼트는 선택해서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점을 수정하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점이 베지어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코너로 바꾼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딱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작업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작업은 거의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면 되죠. 뭐, 이거는 이제 2D에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3D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쪽에 렉탱글의 중앙 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D에 적용되는 모디파이 명령, 레이스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단면의 개수 늘려주면 부드럽게 되는 거고, 밑에서 패치를 선택하면 역시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아웃풋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메쉬라고 하면 이 세그먼트를 제대로 늘려서 만들어주시면 되죠. 또한 가지는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적당한 값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을 생각하고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면이 계속 이렇게 30개 정도가 돌기 때문에 여기 축의 중앙 부분에는 점이 3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웰드를 해줘야 제대로 한 점으로 되어서 접합된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물론 라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축을 옮기면 되니까 축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부정확한 작업,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각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축을 만들면 모델링을 접근할 때 훨씬 더 깨끗해 보이겠죠. 깨끗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폴리곤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작업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높이 방향으로는 직선인 것처럼 선이 필요가 없게 되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윗면만 지우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그 렉탱글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아래쪽은 인셋으로 이렇게 해서 이 모여있는 폴리곤, 얘를 한 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단축키를 지정해서 컬랩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점이 한 점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아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어떤 것이 빠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모델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둥글게 하는 거는 엣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죠. 엣지나 보더. 예, 보더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조정한다거나, 무브를 한다거나, 다시 무브를 한다거나 스케일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컵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쁘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실체같이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서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체 같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앞뒷면이잖아요. 3D는 항상 앞면과 뒷면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쉘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디파이 명령에 보면 쉘이라고 있는데, 이 쉘이라는 명령은 두께를 주는 명령입니다.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메뉴에도 안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쉘이라는 명령을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바깥쪽으로, 면의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 건지, 면의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 건지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또이 사이 단면에 선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면에 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그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얇은 두께, 이렇게 종이처럼 얇은 두께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주기도 하고, 터보 스무스, 그리고 아니면 쉘을 주기 전에 터보 스무스를 주고, 이 물체에 터보 스무스를 주고
그 다음에 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터보스무스를 적용했을 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체를 보게 되면 아래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가 점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모서리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점과 점, 그리고 또 반대편 점, 세 개의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꺾어진 부분 쪽으로는 둥근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옆에다 얘를 놔두고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뭐 플랜이 좋겠죠? 플랜을 하나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면을 익스트루드 해보죠. 네, 양옆에 있는 면은 지우겠습니다. 이런 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에 갔을 때 최종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Show and Result On Off 토글을 클릭해주면 원래 있던 형태, 제가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물체의 원래 형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가운데는 점이 없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D자 형태로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모서리부터 이쪽 모서리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이쪽 모서리를 바라보고 끝에 있는 모서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터보 스무스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둥근 면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라고 생각했을 때 둥근 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곡선을 만들 때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터보 스무스를 약간 부드럽게 주고, 밑에서 버텍스를 보게 되면, 이제는 터보 스무스가 더 부드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꺾여서 여기 부딪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이쪽 점으로 갈 것이, 다시 이쪽 점까지 뒤로, 밑으로, 새로운 엣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바로, 둥근 면을 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죠. 밑에 있는 점이 없다고 하면 둥근 면은 이렇게 가서 이쪽 점에 생기게 됩니다. 이 둥근 면. 제가 밑에 있는 점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기역자 형태가 됐는데 터보 스무스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쪽 엣지, 점이 있는 부분이죠. 엣지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엣지에는 원래 이제 있던 면이 딱 붙어 있고, 모서리가 되는 엣지를 바라보는 곡면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 있는 엣지를 제가 위쪽으로 시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쪽 점부터 여기가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곡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항상. 꺾어진 부분, 모서리 부분을 항상 바라보는 곡면이 만들어지고, 모서리를 바라보는 곡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이 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일단 곡면은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곡면이 생긴 다음에, 또, 모서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터보 스무스를 사용할 경우에 모서리. 그럴 경우는 이 모서리에 엣지에 챔퍼를 주게 되면 모서리가 생깁니다. 제가 엣지에 챔퍼를 줘보겠습니다. 챔퍼를 살짝 주면 여기에 모서리가 생기는데 모서리가 딱 끊어진 모서리가 아니고 이렇게 곡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곡면을 만드는 이유는 이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이쪽을 바라보고 다시 이쪽 모서리까지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쪽을 둥글게 이렇게 만들지만
정확한 모서리로 이렇게 각지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챔퍼를 주는 거는 이제 저런 식의 부드러운 면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익스트루드를 줘보겠습니다. 엣지를 익스트루드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두 개가 생겼잖아요. 챔퍼를 하면서 익스트루드는 세 개의 엣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엣지를 열게 되면 세 개의 엣지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이세개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더 각진, 네, 이 각진 모서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각진 모서리가 더 좁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모서리에서 얘를 바라보는 곡면을 이 안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좁은 모서리를 만드는 겁니다. 항상 세 개가 중요한 거죠. 세개 중에 모서리를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모서리를. 둥근 면이라는 건. 그래서 모서리를 만들 때는 챔퍼를 하는 것보다는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익스트루드 하이트 값을 없애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모서리를 만들 수 있다. 대신에 나머지 부분은 곡면이 생겨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술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면을 나누지 않고도 곡면을 만들고 싶다. 그럼 터보 스무스의 기능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터보 스무스는 면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데, 폴리곤에서 보면 스무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델링을 할때 스무스 그룹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모델링할 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모델링뿐 아니라 물체를 부드럽게 만들 때 그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 면을 선택하고 1번을 주고 이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2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이 되는데 1번 여기 표시가 되죠. 얘는 2번, 2번 클리어 한 다음에 이두 개를 2번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1번, 2번, 2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꺾어지는 두 개의 면은 2번이고 얘만 1번이면 터보 스무스에서 아까처럼 딱 끊어진 상태, 여기만 모서리만 끊어진 상태를 만들 거면 서페이스 파라미터에서 스무스 그룹이라는 걸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의 터보 스무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무스 그룹에 의해서만 터보 스무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꺾인. 만약에 엣지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스무스 그룹이 1번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도 1번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델링의 방법이니까 꼭 엣지를 이렇게 챔프해서 여기에 세 개를 놓으면서 면을 여기까지 조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터보 스무스 한 다음에 여기에 에디폴리를 얹고 이제 그래서 에디폴리가 필요한 거죠. 이 모델링 모서리에 챔퍼를 주는 겁니다. 이 모서리만 챔퍼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여기만 부드러운 상태. 여기만 이제 면이 나눠지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델링을 제가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스무스 그룹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모델인데 터보 스무스가 되고 여기를 모서리 주겠다고 하면 여기에 엣지를 챔퍼를 줄 겁니다. 아니면 익스트루드를 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치를 보게 되면 깨끗한 모델링, 그 다음에 여기에 면이 집중되어 있는 네, 불필요한 면들이 생긴다는 거죠. 둥글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뭐 상관은 없는데, 빨리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주로 쓰기도 하고, 만약에 특성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깨끗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스무스, 그다음에 면을 쪼갤 때, 분할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곡면이 생기는가,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다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은 이제 면이 딱한 면씩이잖아요. 하나. 제가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줄이고 여기에 선을 엣지를 이렇게 추가할 겁니다. 두 개. 지금 추가하는 명령은 스위프트 루프 명령입니다. 제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추가한 거고요. 또 이쪽에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면의 반대 방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면의 방향, 노말 방향에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할 건데, 익스트루드 하는 걸잘 보세요.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 평면, 밑에 있는 평면이 같이 주변에 있는 면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서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안쪽에 모서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바라보는 둥근 표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할때 살짝 익스트루드를 한번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표면이 한번 익스트루드를 살짝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한번 또는 인셋을 하고 살짝 인셋을 하고 살짝 또 익스트루드를 하고 기역자로 만드는 거죠. 또한번 익스트루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역자, 아까 엣지에서 챔퍼를 한 거하고 또 익스트루드를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면을 만들어주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정확한 모서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윗면은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에서 원형 형태의 어떤 걸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끔 할때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면을 뺄때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하고 한번 빼주면 여기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인셋을 제가 여기선 뺐죠. 뭐 이렇게 만들거나 인셋을 좀더 크게 하거나 크게 넣고 익스트루드를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하면 여기도 역시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저 모서리 튀어나오는 형태를 보시면 각각 틀리죠. 아랫게 가장 부드럽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도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밑에 있는 스무스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쉘 명령을 사용해서 약간 두께를 주게 되면 이런 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종이컵이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고,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를 한번 또 해보죠. 잉크병인데, 이 잉크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둥근, 안쪽에 둥근 형태가 그냥 올라가는 건데, 바깥쪽에 보면 둥근 형태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올라갑니다.
이런 걸 이제 모델링 할때 보통 이제 접근 방식이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실린더냐 아니면 뭐 콘이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올리고 기울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옆에 지나가는 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터보 스무스를 줄 거라고 하면 사이드 개수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사이드를 이렇게 줄여주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터보 스무스를 내가 한번 줄 거다. 아니면 이 모서리 때문에 두 번을 줄 거다. 라는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 모델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깁니다.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하는 방식이나 뭐 나중에 같이 하시는 방식이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태의 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아래 윗면은 어차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옆면에 있는 형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보고 선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나눌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면이기 때문에 맥스가 가지고 있는 에디테이블 폴리의 기능 중에 퀵 슬라이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뭐 이걸 또 어렵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어렵게 나눠볼게요. 우리는 왜 어렵게 나누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약에 FFD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울어진 부분에 FFD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린더를 만들어서 형태를 먼저 꾸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꼭 생깁니다. 아, 얘를 만들려면 기울여야 되니까 일단 실린더를 만들자. 그 다음에 가운데 엣지를 추가하는 거지. 이 엣지에는 FFD를 적용하고 이제 이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레프트 뷰에서 봐서 측면을 올리는 거지. 기울어졌죠.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다시 한번 FFD를 줄 겁니다. 이때는 위쪽을 잡고 스케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어진 상태의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레프트 뷰에서 폴리곤 선택하고 그냥 퀵 슬라이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퀵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폴리곤은 아래쪽을 선택해서 시프트 클릭, 옆에 있는 면을 시프트 클릭하면 이게 둘레가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익스트루드를 할때 지금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Z 이렇게 선택된 면들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 방향, 바깥쪽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로컬 로마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지금 이 두께만큼 튀어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역시 여기 밑에 아랫부분이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고 폴리곤에서는 쉬프트 클릭으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노컬 노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 모서리 엣지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를 챔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 셀렉션 부분에 보면 그로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한번 바깥쪽으로 한 단계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그 다음에 엣지를 클릭할 때 쉬프트 클릭을 하시면 쉬프트 엣지 레벨을 클릭하면 바깥쪽 엣지,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챔퍼를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쉬프트 클릭하고 여기도 챔퍼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으로도 둥글게 되고 필요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추가해 주시면 더 예쁘게 되겠죠. 윗면도 뭐 인셋이나 베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인셋으로 안쪽으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가지고 익스트루드 크기 조정, 그다음에 인셋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밑에 있는 부분에 이제 면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더 인셋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둥글게 만들어지고 면이 오기 때문에 한번더 인셋해서 컬랩스 명령 단축키를 지정해서 하시면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위쪽도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형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거나 아니면 뚜껑을 만드는데 사용하시면 되죠. 일단은 디태치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요. 이제 모델링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곡면을 만들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이 바깥쪽에 라벨도 붙어 있는데 라벨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모델에서 뜯어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면은 디태치를 하는데 디태치는 에딧 지오메트리에 디태치가 있습니다. 누르면 디태치를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데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면을 디태치할 때는 밑에 있는 디태치 에지 클론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디태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 이런 라벨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 라벨은 높이 방향으로 살짝 이 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도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챔퍼하면서 이 정도 오픈시켜버리면 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에다가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라벨 같은 경우는 같은 면에서 뜯어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유리하고 같은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쉐를 주는 거죠.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약간만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면하고는 겹치지 않겠죠. 터보 스무스를 준다고 해도 쉘 명령에 보게 되면 밑에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바깥쪽 면을 선택 아니면 안쪽 면을 선택 아니면 사이드를 선택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바깥쪽 면을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에 가게 되면 바깥쪽 면이 선택됩니다. 컨트롤 I를 하게 되면 선택이 반전되는데 이 안쪽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 면이 겹치지 않는 라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라벨이 여기까지 뒤까지 딱 붙어 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라벨까지 해버렸네요.